몇해전 제주 감귤 농장에 큰 피해를 줬던 토종해충, 안락하늘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통째로 말라 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 데다 예방할 방법도 제한적이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친환경 블루베리 나무 밑둥마다 둥그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점박이 무늬의 딱정벌레목인 안락하늘소 알이 나무 속에서 애벌레가 될 때까지 내부를 갉아먹은 뒤 성충이 돼 나무를 뚫고 나오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경우도 많아 수확량은 예년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출현해가지고서 다 절단을 내놓으니까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애아빠가 여기를 오지를 않아요. 속상하다고. 친환경 농가다 보니 농약을 쓸 수 없는 데다 몇 년 전에야 과수해충으로 분류되면서 아직 방제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32헥타 분량의 그 안락하늘소 트랩을 설치를 했고요. 이게 이제 긴급 방제를 통해서 안락하늘소 밀도를 크게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 목적입니다. 안락하늘소가 먹이로 삼는 기주식물이 100종에 이르다 보니 친환경 농법 확산과 함께 제주도 감귤뿐 아니라 전국의 블루베리, 무화과, 사과 농장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호하는 기주식물이 있고 비선호하는 기주식물들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확인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욱이 현재 포획 트랩의 유인제 가격도 비싸고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도 어려워 다양한 피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